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좀 늦긴 했어요. 지금 솔직히 더 미리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방송도 늦게 시작했기도 했고 정저좀뭐 경황이 없어서 이것저것 못하다가 시청자분이 뭐냐 트렌드 좀 설명해달라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크게 나눠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제 방송국 정보글에 역시 이거 정리해놨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이거 오셔서 보면 돼요. 17FW 트렌드는 크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미니멀. 미니멀 1번, 2번은 스트릿 감성이 2번, 3번은 이런 60년대, 70년대 유스컬처, 유스컬처. 이게 조금, 이게 막, 패션 안 배워보고 이런 좀막 문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유스컬처가 뭐야? 막 그냥 생소할 수도 있어. 근데 일단 패션 쪽에서 쓰이는 용어는 이렇게 되고 유스컬처가 뭐냐면 육치신 유스가 말 그대로 그거예요. 네이버에 치면 유스가 이웃스거든. 어린 YOUTH 이웃스예요. 유스. 어린 시절, 그러니까 60, 70년대 그 어린애들이 입었던 그런 컬처들 있잖아. 뭐 걔네들이 스케이트도 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을 거 아니야. 그냥 그런 60, 70년대 그런 어린이들이 했을 만한 그런 컬처를 유스 컬처라고 해요. 이게 좀 되게 패션 용어가 막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인 대로 다 말이 돼서 조금 얼탱이가 없을 때도 많아. 제가 그거는 나중에 확실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뭔지. 그러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 1번, 대표적으로 미니멀 트렌드.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보면은 패셔니스타는 딱두 가지로 나뉘어. 미니멀 입는 분들이랑 스트릿 입는 사람. 인스타그램 패셔니스타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니멀한 대표 브랜드는 뭐 아크네, 뭐 르메르, 코스, 그 MNGU는 이건 국내 브랜드요. 마르지엘라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아크네에서 미니멀한 거 아닌 것도 있고 뭐다 달라요. 요즘 솔직히 이렇게 막 패션을 딱 구분짓기가 되게 애매해졌어. 뭐 남녀 성별도 그렇고 남자 옷을 여자가 입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입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이거를 딱 이런 카테고리에 넣기가 되게 애매해졌어요. 이건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 대표 브랜드 이렇게 썼는데 이 브랜드에서 스트릿 그냥 류지널 패션은 남침략이야. 그냥 무슨 패션이라고 하기 그냥 어렵고 그냥 캐주얼이야. 캐주얼 룩. 류진열 씨 같이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그런 남친룩 있잖아요. 그런 거는 캐주얼 룩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건 지금 트렌드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입죠. 일단 트렌드 1번 미니멀을 설명해 드리자면 대표 브랜드로는 아크네, 르메르, 코스 MNGU, 마르젤라 이외에도 더 많은데 일단 제가 그냥 대충 생각나는 것만 적은 거예요. 그냥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적어드린 브랜드가 조금 흥하고 잘 나가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 미니멀 그 파트에서는 이게 코스 내년 18FW 룩이거든요. 딱 사진 보면 감이 오지 않아? 어떤 느낌인지 디테일이 없죠. 봐봐, 확대해서 보여줄게. 코트인데 엄청 오버사이즈의 롱코트잖아. 근데 디테일이 없죠. 주머니도 안 달려있고 아웃포켓도 없어. 이게 미니멀이야. 이게 미니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코디네이션도 그냥 셔츠에다가 흰색 바지, 흰색 스니커즈. 미니멀리즘. 이런 게 미니멀리즘이에요, 여러분. 뭐 헬뮤트랭도 미니멀리즘 대표적인 브랜드기도 하고 CK도 있고 뭐 많아요. 미니멀리즘 대표적인 브랜드들 많은데 일단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랑 아무튼 미니멀에 대해서 뭐냐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이버에서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 흐름. 그니까 뭐 불필요한 디테일이나 뭐 프린팅 같은 건다 빼고 그런 걸 미니멀이라고 해요. 되게 불필요한 디테일 같은 거 빼고 프린팅 같은 거안 하고 자수 같은 거 빼고 그런 걸 미니멀리즘 이런 걸딱 그냥 너무 좋은 표본이라서 제가 내년 18SS 코스 룩북이거든요. 제가 저장해놨어. 그냥 이런 룩? 이런 느낌?
인스타에 해시태그 미니멀 치면은 쫙 나올 거예요. 미니멀 룩들이.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일단 1번 미니멀은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 2번 스트릿. 스트릿이 어떤 거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나이키 신발 신고 막 조던 신고 슈프림 입고 그런 스트릿 말고 이런 스트릿 느낌이요. 이런 이게 또 스트릿이 갖다 붙이면은 다 말이 들어맞아서 이지도 한물 갔어요. 이지 스트릿도 한물 갔어. 이지 스트릿도 요즘 좀 제가 봤을 땐 너무 한물 간, 좀 살짝 마탱이 간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좀 되게 애매해. 카테고리를 딱 구분해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건 발렌시아가거든? 지금 스트릿의 대표 브랜드 내가 두 개를 적어놨는데 배트멍이랑 발렌시아가예요. 이 두 브랜드 맡아서 디자인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뎀나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이거든? 아무튼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스트릿 쪽에서는 강세? 그런 막 스트릿 쪽판 디자이너 쪽에서는 휘어잡고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번에 발렌시아가 나온 신상품입니다. 신상품. 이런 코디들, 이런 코디, 이런 느낌 뭔지 알겠어요? 이런 스트릿 룩. 과하지 않죠? 예전처럼 막 그렇게 과하지가 않지? 옛날에 막 스트릿 나이키나 막 조던 신었을 때 그런 막 과한 느낌은 없고 좀 이렇게 살짝 정돈된 느낌도 있고 이런 룩? 옛날만큼 그렇게 과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런 룩?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요? 이런 조금 하이엔드 스트릿이 유행하고 있고 발렌시아가에서는 다 어깨 패드 써서 옛날 그런 우리나라 스트릿? 이게 그 딱 스트릿이 되게 광범위한 단어야. 그냥 길거리에서 스트릿 패션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길거리에 옷 입는 패션을 다 스트릿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니까 뭐 할머니가 옷 입고 그냥 막 뭐 꽃무늬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스트릿 패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되게 그냥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스트릿이라는 말이 그냥 길거리에서 입고 다니는 그런 좀 이렇게 얘네는 살짝 이런 느낌? 아니 뭐라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거는 솔직히 저도 패션을 배워봤는데 스트릿이란 말이 정의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아무튼 이런 느낌이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60-70년대 유스 컬처. 아까 설명했죠. 유스가 무슨 유스인지. 이런 느낌. 딱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죠. 사진 보니까. 이거는 필라랑 고샤 컬렉션 사진인 것 같거든? 필라도 솔직히 거의 막 다 막 들어가는 브랜드를 고샤가 여러 브랜드 기사회생 시켰어. 필라도 그렇고 카파도 그렇고 여러 브랜드 지금 잘 살리고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60-70년대 유스 컬처. 지금 제일 큰 스트림은 이 세 개예요. 스트림. 스트림이 뭐냐면 흐름이라고 하거든. 흐름? 그니까 일단 사진을 마저 보여줄게. 60-70년대 유스컬처. 고샤랑 팔라스가 있거든. 팔라스? 이렇게 여기까지 고샤고 이제부터 팔라스. 이런 느낌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60-70년대 유스컬처. 이거 되게 애매해. 아무튼 요즘 트렌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 세 가지 정도 되고 제가 말하는 이 세 가지 트렌드 있잖아요. 이걸 새 스트림이라고 해. 스트림이 뭐냐면 흐름이야. 흐름. 스트림. 스트리밍 말고 STREAM. 입기 애매할 수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 이 디자이너들이 제안을 하는 거야. 이런 스타일. 일반 그냥 아무나 다 이렇게 소화는 못 하지.
매니에가 제일 예뻐 보일 수 있어. 왜냐면은 미니멀이 제일 좀 그나마 캐주얼하고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스타일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뭐 패션 공부 안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이걸 그렇다고 막못 입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어. 스트림이 뭐냐면은 아무튼 그런 그 커다란 흐름이거든? 그니까 대충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17FWN 이런 스트림이 있잖아. 미니멀한 스트림, 스트릿 스트림, 이런 발렌시아가나 배트몬 같은, 그리고 60, 70년대 이런 팔라스, 고샤 같은 이런 스트림?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큰세 개의 흐름 중에서 뭐 A라는 브랜드는 이번 배트멍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네 거를 자기네 감성으로 디자인을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디자이너가 컬렉션을 진행을 하거든. 뭐또 B라는 브랜드는 이번은 좀 자기네랑 너무 안 맞아. 그러면은 1번 미니멀을 선택해서 큰 스트림에서 자기네가 그 선택을 해서 자기네만의 그런 감성으로 해석을 해서 컬렉션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금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큰 트렌드는 세 개라는 거. 이렇게 세 개. 이게 뭔 개소리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좀 그래요. 이거 좀 저도 패션 완전 휴방 어제였어, 어제. 완전 저도 공대 다니다가 패션과로 다녔거든. 그니까 막 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말 쓰고 뭐 스트림이네 뭐 아무튼 막 이런저런 알지도 못하는 단어 쓰고 유스컬처네.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사진 보고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하나, 이런 느낌 하나, 이런 느낌 하나, 이런 식으로 큰 유행이 세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스타그램에서 패셔니스타라고 인기 많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개 스트림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입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진짜 근데 이해 못할 수가 있어. 저도 패션 처음 배울 때 하나도 이해 못했어. 그래서 맨날 애들한테 맨날 물어보고 핸드폰으로 네이버에다가 그 단어 그대로 쳐서 검색해 찾아보고 이해 못할 수가 있어. 근데 앞으로 이런 룩 트렌드나 뭐 아이템 트렌드 같은 거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주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17FW 룩 트렌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